누가 오는 느낌이 온대요. 곁눈질을 딱 보면 여자의 형태가 보이는데 똑바로 확 보면 안 보이는 거야. 네, 안녕하세요. 금낭아입니다. 손님 중에 한 분이 오셨었는데 정말 귀접에 심취하신 분이 계셨었어요. 그래서 일부러 귀신이 나온다는 모텔에 혼자 가서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. 그럼 이렇게 누워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렇게 누가 오는 느낌이 온대요. 곁눈질을 딱 보면 여자의 형태가 보이는데 똑바로 확 보면 안 보이는 거야. 근데 가만히 누워 있으면 그 여자가 만지는 게 정말 생생하게 다 느껴진대요. 그러면서 그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잊지를 못한대. 그래서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 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과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. 자꾸 그 귀신을 찾아 돌아다니고 헤매게 되는데 귀접을 하면 상상처럼 뭐 기가 빨려가지고 뭐 말라가지고 죽나? 그거는 아닌데 망조가 듭니다. 왜냐하면 음기가 강한 귀신이랑 몸을 섞다 보면 자신 육체적으로도 점점 이제 차갑게 변하면서 하는 일마다 사고가 생기고 막힘이 생기고 금전복도 사업복도 뭐 인간의 관계도 다 끊어지기 때문에 혼자 외딴 섬 에서 사는 것처럼 모든 관계가 끊어져서 결국은 나라고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귀접이 정말 위험하고 망조가 드는 거라 절대 하셔서도 안 되고 만약 경험을 했다면 그거를 막을 어떤 비방이라든가 해결책을 찾아서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. 귀접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닌데 우연히 가위 눌리는 것처럼 갑자기 그런 귀접이라는 걸 경험을 하다 보면 너무 황홀하대요. 근데 그게 원한다고 그 귀신이 오는 거는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음산한 곳을 자꾸 헤매다 보니까 안 좋은 기운들이 자꾸 쌓이겠죠. 그러면서 매번은 아니겠지만 그 중간중간에 귀접을 겪게 되면서 점점 중독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. 가위 눌리는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머리로는 깨어 있어. 근데 육체는 내 맘대로 안 되는 건데 느낌이 생생하게 다 나는 거거든요. 그거랑 꿈속에서 잠자리를 한 거랑은 구분이 좀 되겠죠. 어떻게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몸이 안 움직이더라도 이렇게 막 손가락 발가락 막 하면 깰 때가 있잖아. 그리고 저는 속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외칩니다. 귀신들이 귀접하는 이유가 왜 젊어서 결혼 못하고 연애 못하고 그렇게 가신 분이 한이 되신 분이 있잖아. 그런 분들이 귀접을 하려고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탐하죠. 그거를 한풀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그 한풀이를 살아있는 사람한테 하니까 문제인 거야. 귀접을 당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기문 관살이 있겠죠. 그리고 직성이 좀 세겠죠. 어떤 기운들을 잘 타시는 분들이 그런 귀접도 가능하고 가위 눌림도 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.